1엔만 비싸도 손을 벌벌 떠는 일본인들. 이 정도로 가난해진 일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월급이 오르지 않자 식도락, 그러니까 도시락에 들이는 돈이나 각종 문화생활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돈을 못 쓰는 거죠. 뭐 1엔에도 목숨을 걸자 100엔숍만 성장하는 곳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100엔숍 가격이나 도쿄 샐러리맨의 점심값이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일본은 돈이 없어서 소식을 합니다. 반찬 가짓수를 엄청 줄입니다. 그게 절약해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구나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불가피한 거죠. 그렇게 최대한 간소하게 차려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비가 아까워서 걸어 다니는 일도 많습니다. 매주 쓸수 있는 생활비를 봉투에 넣고 딱그 돈에 맞춰서 여러 슈퍼를 순회하면서 쇼핑을 합니다. 고기는 닭가슴살 같은 걸로 100g 단위로 가격을 외우고 다닐 정도입니다. 어느 슈퍼에 얼마에 파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해놓은 예산 안에서 삽니다. 조금이라도 정신줄을 놓으면 그냥 예산 초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지질이 궁상으로 삽니다. 그렇게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뭐 부동산 대출이자 원금 내고 가족들 식비 챙기고 이러려면 마이너스 나지 않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 용돈은 고작 한국 돈으로 10만 원 남짓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뭐 회사에서 법인카드 같은 건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남들하고 어울려서 밥 먹는 일도 없습니다. 개인사는 묻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가인사가 어떤지, 어디에 사는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묻지도 않고 답변하지도 않습니다. 불안이 극심해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야반도주하고 자살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들의 인생이 엄청 피폐해졌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사람들의 삶이 많아졌습니다. 빚쟁이가 되고 강제로 성실하게 지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과 이자 때문에 하기 싫어도 덥고 추워도 억지로 일어나서 늦은 밤 새벽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연스레 성실해진 겁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일본 하층민들의 다수가 지금 현재 일본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외로 잘 적응합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적응하고 뭐 아니면 아닌 대로 그냥 그러려니 하면 산다라는 거죠. 왜냐? 안 그러면 미치기 때문인 거죠. 맨날 며칠만 그렇게 지내도 사는데 익숙해진다라는 거죠. 일본에서는 도시락 하나 사서 점심 저녁으로 나눠 먹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낸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배 채울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빚 갚느라 도시락 하나도 맘 편히 못 먹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리 살아도 죽기 전에는 열심히 살기만 하면 빚쟁이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빚쟁이들은 그렇게 정해야 사는 겁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대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그들은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항상 의심하고 직접 확인하면 삽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1990년대 초 경제 대폭락을 경험한 뒤에 깨우친 겁니다. 앞으로 한국도 이제 많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한국도 이제 다주택, 다중채무자들, 금융노예 600만 명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금융노예 600만 명이라고 하면 뭐 대한민국 국민을 뭐 예를 들어 5천만 명이라고 하면 대략 뭐한 1600, 1700만 가구쯤 될 거잖아요. 뭐 근데 600만 명이라고 하면 3인 가구 이렇게 치면 뭐 예를 들어서 뭐한 200만 가구다 뭐 이래저래 뭐한 대략 따졌을 때뭐 10명 중에 한명 정도는 뭐 15명 중에 한명 정도는 뭐 죽을 때까지 빚만 갚으며 살아야 되는 그런 암울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녁 시간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가족들하고 모여서 따뜻한 식탁 위에서 밥한 끼를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런 일 자체가 정말 무리이고, 정말 호사이고, 사치가 된다라는 거죠. 뭐, 일본인들만 강제로 성실해지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성실하게, 어쩔 수 없이 성실하게 지낸 일이 일상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일본의 100엔숍, 다이소가 전 세계 각지에 진출해 있는데, 실제로 판매 가격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제일 싸다고 얘기합니다. 주변국 중에 100엔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라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한국이 싸댑니다. 예, 한국이.
이래저래 고급 참치 대게는 아예 못 먹는 거죠. 빅맥 가격도 일본 물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답니다. 1990년에 370엔 하던 일본의 빅맥 가격이 현재 390엔이랍니다. 30년 동안 거의 안 오른 겁니다. 반면에 미국은 2.2달러에서 5.66달러로 2.5배, 중국은 8.5위안에서 22.4위안으로 2.6배 많이 올랐는데 비해서 일본은 거의 안 오른 거죠. 그리고 일본의 샐러리맨 점심 가격은 대략 한 6,680원이랍니다. 이는 뉴욕의 15달러, 17,000원에 비해 절반, 그 상하이 60위안, 11,000원에 비해서도 절반입니다. 뭐,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 부쩍 가난해졌죠. 이게 그냥 일본만의 모습이 아니라 점점 더 한국도 일본처럼 따라갈 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인식입니다. 일본의 뉴스를 들어보면서 그냥 일본이 되게 안쓰럽구나, 불쌍하구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일본처럼 저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로 이제 방향이 이제 바뀌어 가는 거죠. 이래저래 일본인들의 삶이 빡빡하다, 깝깝하다, 안 되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뭐 이제 또 생각해 볼 문제는 한국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따라가게 될 텐데, 한국의 삶이, 한국인들의 보통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은 임금이 안 오르잖아요. 임금이 대략 2000년 이후 20년 동안 일본의 개인 소비가 줄었죠.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제 앞으로 소비가 점점 더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이제 하는 거죠. 일본이 1990년 이후 거품 경제 붕괴 이후 일본의 경제가 30년째 디플레이션 늪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될지를 잘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디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소비가 줄어드는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뭐 해결책 숙제들이 좀 풀려야 되는데, 그게 참 녹록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적절하게 소비를 하고 또잘 아끼고 저축하면서 삶의 규모를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저축하고 뭐 소비 여력을, 저축 여력을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저축을, 현금을 마련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뭐 일본인들이 되게 가난해졌다, 일본인들이 왜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나라고 그동안 한국이 많이 생각하고, 일본과 한국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이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 뭐 이런 이제 국뽕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생각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교하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거는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오래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